윤석열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진숙의 창조적 개소리를 먼저 보고 이진숙에 대해서 알아보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이 단세 달, 여섯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난 것을 목도하고 그 후임으로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이두 분은 업무수행에 있어 어떤 위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걸 판단하는 게 위법이 아니야? 법을 모르니까 선거법도 위반하고 그러고 다녔지. 이 여자가 쭉쭉 잘 나가다가 한 방에 그 좌절했던 음. 때가 네. 최필립 그 정수장학회 이사장한테 네. 어, 부산일보 지분을 좀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 특정 정치인한테 주자. 이 따위 모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음. 작살 났던 거예요. 음.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또 음. 무혐의 처분을 해줬어. 이게 음. 말이 됩니까? 음. 어? 근데 저는 이 발언을 보면요 이 사람이 아~ 뭐랄까 영리한 사람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다지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명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건데요 네. 그 소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한단 말이죠 네. 보통은 그런 자리에서는 뭐~ 상황이 뭐~ 지승승한데 제가 맡게 돼서 좀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여기서 갑자기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쉽게, 쉽게 뭐, 억울하게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예. 억울하게, 부당하게. 정치적 탄핵 사태래요? 그러니까 정치적 탄핵을 했다. 야, 이게... 탄핵은 어차피 정치적이야. <laughs> 다가 아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이 쫓아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잘하면 안 쫓아내지. 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윤석열 정권의 개다. 응. 그 정체성을 임명되자마자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이제 공격적인. 저걸 질문을 저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저게? 거의 이제 도전과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걸 들었을 때, 야 얘는 우리하고 싸우자고 작정하고 지금 들었는데 예. 이런 느낌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무적 감각이 있으면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볼때 제가 이진숙은 그게 영악하고 영리한 사람은 아니다. 그 무대보예요. 예, 꼴통. 예, 꼴통도 무대뽀. 이런 꼴통이 없습 예, 들이받는 막. 예. 예. 그래서 황교안이 발탁했다는데 황교안이랑 비슷한 사람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 들고요. 부정 선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laughs> 예. 황교안과 <황규환과> 똑같이. <laughs> 예, 예, 예. 그렇죠. 꼴통지타는.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동네, 방네 음. 장악했다는 사람이 많은지 장악을 안 했다는 사람이 많은지. 음. 어?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그 다음에 나 진짜 이걸 보고서 이제 경악을 했어요. 어, 음. 경악을 자, 이거 보세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가 최소한의 보도 진식도 무시한 보도라고요이 보도가 어떻게든지 아주 상세하게 과정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MBC가 네. 처음에는 어, 그 MBC가 찍고 싶어 찍은 것도 아니고, 음. 순번이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회의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음. 순봉과 상관없이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갖다딴 거예요. 그래서 MBC 기자가 그 음. 프레스실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 간 겁니다. 그래서 찍었고, 찍었을 때만 해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리포트를 갖다 할 것들이 뭐가 있나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을 찾아보다가 희한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 음. 주변한테 들어보라 그러고 음. 이걸 가지고 데스크한테 음. 연락을 합니다 음. 아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음. 이걸 갖고 기사를 써도 될까요 음. 그러니까 어, 정확해 크루체크 해봤어 음. 어, 정확합니다 음. 그러면 써야지 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 와중에 음. 대통령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서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와가지고 그걸 들어봐요 음. 같이 들어보고 아 큰일났네. 아 이거 일단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돼요. 음. 이분 러 부탁하고 갔다니까 음. 등신들아. 어? 음성이 100% 정확히 안 들려? 귀가 썩었냐? 음. 난리맨이라고 들었다 고 그러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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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나라 언론사의 남을 흑역사입니다. 진짜. 음. 대한민국 헌정사의 기록될 흑역사예요. 더는데 근 저는 황당히 이걸 왜 처음에 취임하면서 이걸 그 집어내냐 이거 이런 얘기들을 그 심리가 정말 궁금해요. 소장님이 풀어주셔야죠. 어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네. 끄집어내면 역효과가 난게 분명하거든요. 예. 네. 아니 이걸 듣는 사람들은 저 완전 미친가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수 있는 것이고, 네. 또는 야 전쟁을 아주 하려고 작정하고 을들어왔구나 예. 네. 이동관은 저리 가라네. 이런 생각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경계심을 사실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놓고 나. 칼로 중무장하고 들어왔고 어, 이렇게 내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너희들 이제 앞으로 다 죽었어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진짜 특급 꼴똥입니다 꼴똥 좀 아픈 분 아닐까요? 저 <laughs> 어떻게 보면 그렇게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그러니 이분은 너무나 그,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승진을 많이 하고, 정말 음, 음.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네. 원래 대전에, 대전 MBC 사장할 때,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짓들을 벌인 이유가, 네. 위에서 잘 보여가지고 MBC 사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네. 근데 MBC 사장을 못했어요, 결국. 음. 그래서, 어, 어딥니까? 그,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음.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거기 들어가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좌절됐어요. 음. 더센 놈이 있어. 지금 칠마가 좌절됐어. 음. 이진숙은 m 비계였는데 음.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m 비게면에박근혜면 다들 그냥 날라간 그런 음. 상태였잖아요. 음. 아노이 상태. 네. 그래서 좌절됐어요. 그리고, 음. 어, 윤석열 라인에 제대로 쓰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네. 이제 언론,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음. 승승장구하게 됐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을 때, 이 언론 개통 쪽에 예. 참여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캠프 내지는 윤석열 후보 쪽에 그 지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긋나는 논평을 잡고, 마서 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졌어요. 어, <laughs> 그래서, 야, 이 사람 진짜 생각이 없고 눈치가 없고, 뭘 네. 터짓을 한 사람이구나. 초기에는 언론 자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그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래, 윤석열 캠프 들어갔으면, 네. 그쪽에 맞게 논조를 펴야지, 네. 왜지 마음대로 써요? 그 네. 근데 그걸 써서 잘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걸 봤을 때,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일단 그렇게 사회성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잘 융화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하 판단이 든다는 거죠. 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보수의 맹주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정무적으로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자의 워딩이 아니다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얘기잖아요 아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 충성을 여기서 보여주기 이전에 자기가 그걸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국회 황교안처럼 예. 부정선거다라고 예. 믿고 있고, <laughs> 그거를 갖다가 표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마음속에 화도 많이 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아, 정황하게 전쟁 선포를 한거 아닙니까, 지금? 임명되자마자. 네. <laughs> 그러면 당연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야, 앞에 두 명보다 더한 인간이 왔다. 네. 이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거 세 개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바치는 거 헌사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 다관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이 사고 친 거잖아요. 음.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는 윤석열 한동훈이 같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 네. 한동훈이 특히 그냥, 어? 제가 다 걸겠습니다. 이러면서 난리가 쳐가지고 10억짜리 소송하고 그랬는데 음. 10억짜리 소송 지금 지게 생겼거든요. 7월 17일 날. 음. 그러니까 똥줄 타가지고 첼리스트를 갖다가 압박해가지고 증언대에 서게끔 했습니다. 음. 자발적으로 자기가 증인, 그, 신청 의향성과 이걸 냈어요. 음. 저꼭 증인 출석하고 싶어요. 음. 재판부는 증인으로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어. 그러니까 뭐, 이준숙도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긴 할 텐데, 네. 아부 실력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네. 어, 세련되게 아부를 잘하는 인간도 아니다. 근데 주목은 너무 받고 싶나 봐요. 음. 이분이 했던 짓들 음. 몇 가지를 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됩니다. 기상천외한 일들. 야, 진짜, 이르, 이만큼 또라이구나 하는 생각들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한결레가 특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보도입니다. 어.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하고 이진숙이 어, 밀실에서 논의를 합니다. 음. 정수장학회에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그걸로 특정한 정치인을 밀어주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고스란히 녹취가 돼가지고. 그 녹취가 세상에 까지는데, 그때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진숙이. 도청이다! <웃음> 도청이다! 통신 <laughs> 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한 게 재밌습니다. 예. 그때 세 명이 있었다 그랬나 그데그세 예, 명은 절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유출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도청이다예요 예, 근거가 예. 그러니까 도청의 증거를 찾고 한건 아니고 예. 근데 뭐 아마 셋 중에 하나가 유출했겠죠 예.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 이걸 이제 주장한 것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등신도 이런 등신 이게 예. 예. 그최필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원하주 줍사했던 사람은 이명박 라인이었던 겁니다. 음. 근데 2012년이에요. 정권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네. 2012년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2년 10월 16일, 이때가 음. 대통령 선거 두달 전입니다. 음. 그럼 실권이 어디에 넘어가 있었겠습니까? 아. 박근혜 측에 넘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음. 이 지엔숙을 음. 제가 보기엔 최필리핀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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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엔 최필립이 유출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네 그네 음. 저 대표님 음. 사실은 이런 압박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네 후보님 이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음, 맞습니다 출세하려고 열심히 뛰는데 예. 계속 뻘짓해서 출세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준숙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금빛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넌굉장히 보내주셨습니다. 꼬리, 계속 물어주십시오. 자, 이 정도로 끝났으면, 은 그래도, 야, 쟤는 또라이이다, 이 정도에서 끝났을 텐데, 음. 대전 MBC에 가가지고는요, 아예 마구 그냥. 음. 노조 탄압하고. 노조 탄압을 했는데, 그 노조 탄압이 어느 정도냐면은, 법이고 나발이고 없어, 나한테 까분 놈다 잘라, 이래, 음. <laughs> 잘라가지고, 다 원칙 복직이 나왔어. 음. 아. 언론인을 참칭하지 말라. 음. 어?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흉기로 삼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2016년에 이런, 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2019년까지 간 건데, 음. 그 2015년에 이자가 그 MBC 사장을 2014년에 도전을 하는데 그때 떨어지거든요. 음. 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작본부장이 돼요. 뉴스 제작본부장이. 음. 그런데 그때 이런 짓을 합니다. 악구정 백야라고 하는데. 음. <laughs> <laughs> 드라마에 나와요 음흠. 임성환의 드라마입니다 네. 임성환도 아주 소문난 예, 음. 소문난 분이죠 네. 정서가 불안하기도 소문난 분인데 <laughs> 여기에 나왔는데 압구정 백야에 왜 나온지를 모르는데 이분이나 네. 본인의 앵커처럼 딱 앵커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예 사진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왕자 대담하는 게이분이 나왔는데 네. 드라마 팬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하겠죠 그렇죠. <laughs> 드라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장면인데요 네. 네. 드라마의 전체 전개 과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들어간 거야 네. 이진숙이 음. 앵커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사장도 이렇게 하고 싶었고 네. 그렇습니다 앵커가 되고 싶었겠죠 소원 수리를 내준 거야 제작본부 야. 아... 예. <laughs> 보통 MBC 뭐 드라마다 이렇게 되면은 음. MBC 자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든 드라마면 m b c 앵커 중에 하나를 갖다 씁니다. 음. 그렇죠. 네, 쓸 경우. 근데 본인이 나갔어요. 발음도 안 좋으신가요? 어, 뭐 앵커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머리채 잡고 이렇게 끌어낸 다음에 잘 들어갔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저희 그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아 누가 그 이진수 본부장을 넣고 싶게 했어요. 앰플 그래. 넣으려고 그랬겠죠. 그럼요. 그걸 알고 이제 빼고. 내가 들어갈게. 해설이 찍은 거지. 이 사람은 얼굴이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마녀로 지목이 돼서 2012년에 기자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네. MBC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빼버린 사람이에요. 음. 까치청냥놀랬겠죠저 그러니까 누군데 저 사람이? 그렇죠. 저 누구야? 봐도 <laughs> 그랬대요. 에. 그런데 검색을 해보고 화가 막 머리 빼. <laughs> <laughs> 뉴스 제작 본부장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네. 하는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또 한동원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요. 음. 음. 이 사람의 심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뭐 자세한 심리를 분석하기는 어려울 텐데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일단 자기가 믿는 바대로 세상을 보는 좀 극단적인 사람. 극단주의자 네, 극단주의적 성향에 음.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성이랑 상황 판단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결여어 있어요. 좀 나쁜 식으로 이제 예. 통속적으로 꼴통이죠. 예. 예, 꼴통 사람들이 아주 기피하는. 실제로 이 사람은 기자들하고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예. 종군 기자를 자청을 했어요. 아, 그래서 거기가 예. 그러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 나쁜 놈들도 쓰기 싫어하거든요. 윤석열도 이렇게 데려와서 술 먹으면 재미없거든. 막. 이상하게. 하고. 맞아요. 네. 예, 뻘짓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럴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 는 뭐냐, 저. 응. 다음부터 술자리에 끼치, 끼워주지 마. 예. 이렇게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임명을 시킨 건데, 이번엔 잘해봐. 근데 또 처음부터 사고 친 거예요, 지금. 네. 예. 그, 되자마자 저런 무식한 발언을 해가지고, 예.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아. <laughs> 그니까 출세하려고 애을 쓰지만, 출시하는 거리가 먼 사람. 그렇죠. 출시할 만한 자질과 능력은 없는 사람. 예.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란가? 아, 청문회는 무조건 뭐 음. 의례적인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관심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 박살 내주기 바랍니다. 음. 진짜 저런 저따위의 생각을 하고 방통위원장이 되려고 합니다. 청문회를 생각했어도 이런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번에 예. 이거. 책 잡혀서 엄청 깨질 거거든요. 네.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보 받습니다.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리와 뭐 <laughs> 네, 이런 만행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010-8304-2124 010-8304-2124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제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제보를 가지고 또 방송을 만들어서 또, 어, 최, 단독 보도도 이렇게 한번 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 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세말 공과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9 0 0 2 1 9 9 1 9 4 5 3 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